세계의 당구의 별들이 이곳 구리에 모였습니다. 2015 구리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16강 경기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구리시에 있는 구리시 체육관입니다. 캐스터 조진성이고요. 김규식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대회 19개국에서 149명이 참가를 했고요. 유럽에서 56명, 아시아에서 81명, 유럽과 아시아의 강세가 돋보였던 이번 대회입니다. 아시아의 특히 베트남 선수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의 이 선전이 돋보이는 대회인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요 에디먹스 선수와 조재호 선수의 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에디먹스 선수와 조재호 선수 특히나 에디먹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었던 이 대회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예,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대회 개요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9월 7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진 이번 대회 대한민국 구리에 있는 구리시 체육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 쾌롬연맹 UMB에서 주최를 해주셨고요. 아시아 쾌롬연맹 ACBC에서 주관을 해준 이번 대회입니다. 경기 규칙 살펴보면요. 여타 대회와 똑같습니다. 40점 단판제에 40초의 제한이 있고요. 타임아웃은 2번까지 사용 가능, 후구와 승부치기가 모두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본인의 진면모, 본인의 본실력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에디먹스 선수와 조재호 선수의 경기가 더더욱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기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6강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김영구 선수와 푸드롱 선수의 경기. 푸드롱 선수가 승리하면서 부름달 선수와 8강에서 맞붙게 됐고요. 옆을 보면 롤랜드 보통 선수와 타스데미르 선수가 한 축을 이루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브롬달 선수가 8강에 진출을 했고 기대를 모았던 김영곤 선수의 깜짝 쇼는 나타나지 않았죠. 예. 쿠드롱 선수가 후반에 아주 좋은 집중력을 보이면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타스테미르 타이푼 선수와 최성원 선수의 경기에서도 타이푼 선수의 상승세가 아주 돋보였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죠. 예.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두 선수가 탈락을 했지만 이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조재호 선수가 기다리고 있죠. 예. 에디먹스 선수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예선전에서 정말 대단한 그런 경기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아주 좋은 경기 기록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에디먹스 선수를 상대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 앞에서 보여줬던 그 폭발력 있는 경기가 이번에 나왔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지만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를 꼭 보여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선수들 지금 올라가 있는 이 16강에 올라가 있는 4명의 선수들 중에서 3명의 선수가 떨어졌고요. 이제 조재호 선수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해서 산체스 선수와 좋은 대결을 한번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이렇게 에디먹스 선수와 조재호 선수가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디먹스 선수가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조재호 선수. 자, 조재호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 뭐 리틀 쿠드롱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리틀 쿠드롱이 아니라 예. 그냥 조재호죠. 그렇습니다. 네. 슈퍼맨 조재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향주 심판이 주관을 해주겠습니다. Q라운드에서 보여줬던 뭐 김현석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에버리지 2점을 기록했고 예. 연이어졌던 정치민 베트남의 선수죠. 그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10이닝이라는 기록. 정말 40점 경기에서 20이닝, 10이닝, 9이닝 연속 3경기를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거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죠. 예. 네. 아주 좋은 성적으로 올라왔던 조재호 선수입니다. 양 선수의 경기 뱅킹으로 문을 열었고요. 네. 조재호 선수가 가까웠습니다. 초구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가 초구를 가져가는 이번 경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자, 오늘 경기를 펼칠 양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조재호 선수를 만나보죠. 세계 랭킹 8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올해 있었던 호치민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에서는 3위, 작년에 있었던 이스탄불 월드컵에서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에서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열렸던 호치민 대회에서 3위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우승을 놓치긴 했지만 그 대회에서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예. 이번 대회 정말 예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지금 이 이번 대회 성적인데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닝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두 번째 월드컵 우승자가 나오느냐 예. 뭐 이런 거 기대감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죠. 네. 에디먹 선수 세계 랭킹 현재 3위죠. 아, 뭐 항상 우승 후보로 꼽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예. 작년도 구리 월드컵 우승자로서 이 선수는 뭐 사실 보면 매년 열리는 월드컵에서 꼭 1회 이상 이렇게 우승을 하는 그런 선수죠. 예. 자, 32강전에서는 하비에르 테란 선수를 꺾고 현재 16강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벨기에 트로이카라고 하잖아요. 예, 쿠드롱 선수와 그리고 에디먹스 선수, 에디레펜스 선수. 에디레펜스 선수는 이제 김영우 선수에게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쿠드롱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인 쿠드롱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인 김영우 선수를 또 꺾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벨기에와 대한민국 선수의 대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초구 아주 강렬한 동작으로 포지션 플레이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예. 초구 득점에 성공하면서 조재호 선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은 득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은 불안한 그런 느낌으로 공 두께가 맞았어요. 네. 뒤돌리치기로 성공하는 모습. 자, 다음 공의 배치. 뒤돌려치기와 옆돌리치기가 가능한 그런 상태인데요. 예. 자, 긴 방향으로 선택을 하죠. 예. 아무래도 짧은 방향보다는 긴 방향이 훨씬 더 공격하기에 수월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지금도 수월하게 성공을 해낸 모습이고요. 4연속 득점으로 첫 번째 이닝 계속 공격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맞았습니다. 지금 공격은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각도가 크게 어려운 각도는 아니었는데 굳이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을 이용한 그런 변화 있는 공격보다는 그냥 각으로 떨궈 놓는 원쿠션 각만 잡아서 치는 방법이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무래도 경기 초반 어떤 스트로크의 그 감각을 찾아내기 위해서 좀 시원하게 공격을 한 게 실수하는 요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재호 선수는 석점으로 첫 번째 이닝 출발을 했고요. 에디먹스 선수 역시 네. 득점으로 회전 없이 두꺼운 두께를 선택하는 모습이었죠. 네. 옆돌리기로 첫 득점. 아무래도 일적으로 좀 두껍게 처리했기 때문에 수구의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이적구인 빨간 공을 맞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가까이에 머물게 하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깔끔하게 조율을 했네요. 예, 종단의 느낌으로 갔는데요. 네, 비껴치기를 이용한 네, 종단. 에디먹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했기 때문에 빨간 공이 움직이는 그 공간은 뭐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었고 가벼운 힘배합으로 자동으로 포지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옆돌리기 포지션 나왔고 그대로 네. 성공입니다. 지금도 아래쪽에 짧은 각에서 회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큐만 조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동작으로 앞으로 밀리는 힘을 없애고 각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예.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놓치기 쉬운 그런 형태에서 안전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동점을 만든 에디먹스. 자, 얇은 두께의 자신감을 가지고 예. 뭐 결대로 보내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초반부터 장군멍군. 공의 뭐 어떤 탄력이나 스트로크의 힘 뭐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회전으로만 처리하는 그런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에디먹스 선수의 컨디션도 역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돌리기 성공. 키스의 위험이 있는 공이었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분리를 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자, 에디먹스 선수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굉장히 몸을 많이 쓰는 선수거든요. 그런 장면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경기 초반인데요. 양 선수 뭐 3연속 득점, 5연속 득점 괜찮은 키스.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키스의 위험이 있는 공이죠. 네, 키스는 뭐 아주 얇은 두께로 잘 빼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쿠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예. 얇은 두께로 잘 빼냈는데 그 상태에서 각이 짧아지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보내고 말았어요. 자, 그만큼 키스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술을 부린다는 게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예. 저걸 각도만 맞추기 위해서 뭔가 힘을 썼더라면 또 키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결국 첫 번째 이닝은 석점 5점. 양 선수 출발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재우 선수의 두 번째 이닝 득점 따라갑니다.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조재호 선수. 네, 비껴치기를 선택을 했네요. 예. 아, 회전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군요. 단타였습니다. 조재호 선수. 아, 지금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았는데 선택을 조금 빨리 한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에디먹스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법이 공존하는 공 배치에서 이 선수들이 어떤 공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 훨씬 이 경기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흔히 바로 대회전을 시도할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앞에 보이는 빨간 공을 선택해서 직접 맞추는 모습이었죠. 자, 일단은 얇은 두께. 네, 좋습니다. 예. 에디먹스 선수 또 연속 득점으로 달려나갑니다. 자, 뭐 두께만 얇게 선택이 되면 득점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공의 배치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스트로크 뭐 큐가 나가는 동작이 굳이 뭐 팔로우 스트로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내미는 동작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부드러운 샷으로 추가 득점에 성공. 3연속 득점. 네, 쉽지 않아 보이는 공의 배치죠. 네. 리버스 시도하는데요. 네, 아, 좋습니다.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에디먹스. 에디먹스 선수 초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약간 네. 까다로운 배치를 무난하게 풀어냈습니다. 두껍게 칠 수 없는 그런 배치였기 때문에 역회전을 준 상태에서 아주 빠르고 강한 스트로크로 해결하는 모습이었죠. 예. 네, 회전 선택 키스는 없고요. 또 성공. 에디먹스 선수도
그동안 보여줬던 스타일과는 사뭇 다른 그런 템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래쪽에서 코너로 내려가는 그 공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코너보다는 약간 긴 쪽에 형성이 되면 뭐 편하게 득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정확합니다. 무난하게 성공. 자, 이렇게 공을 쳐다보는 모습에서 표시가 나죠.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구가 움직여야 될 각도를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인데요. 지금은 뭐 거의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입사 반사각으로만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첫 이닝 5연속 득점, 두 번째 이닝 6연속 득점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파죽지세입니다. 에디 먹스. 두 이닝 만에 12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각이 길게 형성이 됐네요. 자, 에디먹스 첫 이닝 5점, 두 번째 이닝 7점, 두 이닝 동안 12점 뽑아내면서 에버리지 6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조재우 선수의 반격. 자, 빨간 공을 대회전 치기에는 각도가 너무 까다로운 그런 상태고요. 예.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중단을 시키려는. 자, 정확합니다. 아니요, 예. 비쳐지지 않는 조재우 선수입니다. 자, 이런 것도 공의 변화가 크게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구를 얇게 선택하고 회전량을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 겹치기 성공입니다. 원쿠션 지점으로 공이 진행될 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힘 배합을 일자구인 빨간 공까지만 보내놓는 그런 동작, 큐를 길게 가져가면서 공을 원쿠션 지점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보낸다는 느낌보다는 저절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동작,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충분한 회전을 이용한 그런 공격이죠. 투 쿠션에서 회전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 지금 짧아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잘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장군 먼군 조재호 선수도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입니다. 멋진 샷이었는데요. 다시 보시죠. 뱅크샷으로 가볍게 꺾어놓는 그런 모습이죠. 예. 언뜻 보기에는 아래쪽에 투 포인트 지점까지 공을 꺾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수구와 일적구의 위치가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각도만 만들어내도 저렇게 꺾일 수 있는 거죠. 이거 빠졌습니다. 아쉽네요.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의도 자체는 빨간 공을 먼저 맞추려고 시도를 했을 겁니다. 네. 아쉽게 실패를 하면서 12대 8 이번 이닝 넉 점을 따라왔습니다. 조재우 선수 이제 에디먹스 선수의 차례.
버전 키스. 네, 각도는 잘 만들어냈습니다만 저기서 키스를 뭐 예측은 하고 있었겠지만 실제로 빼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주춤했을 때 또 바로 바짝 붙어야죠. 따라가야죠. 옆돌리기. 짧은 각 성공입니다. 네. 예. 자, 아 긴장되는데요. 예. 에디먹 선수의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예, 좋았는데 조재호 선수도 그 기세에 눌리지 않고 이제 석점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더욱 숨죽이게 만드는 양 선수의 경기. 뒤돌려치기. 어허. 실패. 아 이건 오히려 지금 조재호 선수가 길게 빠질 것 같은 느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있어요. 너무 밀어놨을 때 잘못하면 길게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한 점만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에디먹스 선수의 차례가 됐는데요.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아, 두 선수. 에디먹스 선수도 예전부터 저렇게 템포가 빨랐나요? 아, 정말. 오늘 뭐 거침없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조금 고민하는 것은 코너 쪽으로 빠른 진행이 됐을 때 자칫 잘못하면 길게 빠지는 각이 있고요. 또 저걸 너무 느리게 보냈을 때는 짧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두께 설정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약간 분리각이 커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그런 뒤돌려치기의 배치였거든요. 그러나 뭐 무난하게 풀어냈고요. 자, 회전력 많이 좋고 네, 예, 들어갔죠. 에디먹스 순간적으로 공이 수구의 움직임이 조금 느려지게 만들음으로써 긴 각을 만들어내는 저런 기술들은 뭐 꼭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잘 쳤네요. 네. 자, 그리고 혹시 실패가 됐을 때도 지금 저런 정도의 공의 속도였으면 수비까지 완벽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었죠. 예. 모양 굉장히 까다로운 모양이죠. 에디먹스 선수 네. 직접 맞지 않고서는 뒤쪽으로 맞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적과 수구의 관계가 조금만 두꺼워도 많이 길어질 수 있고 지금처럼 완벽하게 얇게 쳤을 경우에는 직접 맞는 각이 아니라 분명히 짧은 각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불편한 그런 위치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석점 달아났던 에디먹스고요. 이제 조재호 선수가 따라갈 차례입니다. 오! 오, 이게 빗나갔습니다. 아쉬운 장면입니다. 네. 예. 전혀 무리 없이 친 공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런 장면들이 지금 초반부터 몇 번 나왔거든요. 조재호 선수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디먹스는 또 한 걸음 달아나고요. 수구가 진행되었을 때 볼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일적구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그렇게 빅볼의 형태인 경우에 공을 굉장히 조심해서 아껴서 치는 게 아니라 아주 뭐 자신감 있게 친다는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리벅스 선수 연속 득점 노립니다. 옆 돌리기 네. 넓은 쪽. 자 지금과 같은 경우도 흰 공이 이죠? 아래쪽 코너를 돌아 나와서 일어날 수 있는 키스를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 공을 보내는 쪽보다는 흰 공이 돌지 않는 두께를 쳐놓고 그 상태에서 강한 힘이 들어가면 공의 변화가 커질 수 있거든요. 예. 가볍게 나와서 각도를 만드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디먹 선수의 차례. 네. 자. 멈췄다가 나오는 저 동작 보십시오. 네. 조금만 두꺼워도 키스가 날 수 있었는데 두껍지 않은 두께에서 내공이 끌림이 진행이 되도록 네, 자신감 있는 저 동작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당점이 좀 높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당점이 낮은 상태에서 억지로 공을 끌기 위한 동작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스트로크를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에디 먹습니다. 아 정말. 세계 랭킹 3위의 진가를 그냥 바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와 이건 발이 필요 없습니다. 감상하시죠. 네. 예. 자 지금도 저 공을 대회전 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배치였거든요. 예. 대회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각이 이루어질 수 없나 있나를 판단한 거죠. 아 지금은 힘 들어갔어요. 예. 제가 힘이 들어갔다는 표현을 쓰는 뭐 이유는 힘이 들어가면서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았고요. 두껍게 맞아서 공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투쿠션에 도달했을 때 애초에 사용한 오른쪽의 회전이 남아있었던 거죠. 남아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그 각도가 굉장히 좁아진 겁니다. 예. 이게 또 실수예요. 조선수 오늘 실수가 많습니다. 아,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연속 공탄데요. 지금 에디먹스의 초반 분위기를 봤을 때 아주 빠릿빠릿해 보이는데 조선수 이런 실수는 결코 오늘 경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에디먹스 성공. 네, 오늘 컨디션 좋네요. 일단은 스트로크의 뭐 빠르기나 힘 배합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왠지 인터벌이 평소 때보다 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아, 이걸 비껴치기를 통해서 공격 이후에 수비까지 또 생각을 하는데요. 예. 확실히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이거 보십시오. 예. 뭐 실패는 했습니다만 또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안기는 그런 배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에디먹 선수가 초반 경기력도 굉장히 좋고 운영 면에서도 지금까지는 뭐 완벽한 그런 운영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브레이크 타임 들어가는 점수대에서. 공격을 시도하다가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수비를 딱 해놓고 들어가는 모습. 아 정말 무서운데요. 그러네요. 상대방의 어떤 그 흐름을 다시 되찾을 만한 그런 기회를 차단하는 에디먹스의 플레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휴식간을 가지고요. 저희도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이 두 선수의 경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세계 당구의 별들이 이곳 구리에 모였습니다. 2015 구리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16강 경기 에디먹스 선수와 조재호 선수, 조재호 선수와 에디먹스 선수의 경기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김규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 그동안 이번 경기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던 그 멋진 모습들이 이 경기에서는 에디먹스 선수에게 좀 보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디먹스 선수의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전반전이었는데요. 조재호 선수가 사실 그 아주 미묘한 실수, 쉬운 형태의 뒤돌려치기에서 아주 미세하게 득점이 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되돌려치기를 시도한 더블레이를 시도한 공에서 공 두께 설정이 조금 잘못되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에디먹 선수가 아주 큰 차이로 도망을 갔어요. 예. 그리고 지금 20대 9인 상태에서 에디먹 선수의 공이 사실은 플러스 방식으로 더블 쿠션을 시도할 줄 알았는데 공을 한번 쳐다보더니 방향을 바꿔서 비껴치기로 지금과 같이 어려운 공의 배치를 던져주고 지금 전반전을 끝냈거든요. 풀어내야 하는 조재호 선수인데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강하게 쳤을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원쿠션 지점으로 강하게 공을 보내서 길게 오는 각은 만들어냈지만 그 공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3, 4, 5 쿠션에서 제각으로 가야 될 때 적당한 속도와 또 회전이 적당하게 이용이 돼야지만 각이 긴 각이 나오는데 빠르기 때문에 바로 튕겨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렸죠. 예. 조재호 선수는 실패를 했고 에디먹스 선수도 공타네요. 아, 철저합니다. 네, 지금. 예. 어떻게 보면 에디먹스 선수의 지금과 같은 수비적인 플레이,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경기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런 수비적인 플레이가 오히려 에디먹스 선수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후반부에 급격하게 점수가 나지 않으면서 어떤 에버리지가 뚝 떨어진 상태에서 에디먹스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예, 예. 여러 차례 키스가 납니다. 네, 지금. 네. 없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에디먹스 선수의 두 번의 수비가 모두 성공을 한 셈이 됐고요. 지금 행운의 득점도 한번 노려볼 법했지만 여기에서 엇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재호 선수는 네 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고요. 에디먹스는 이걸 받아서 득점으로 연결을 하는군요. 현재까지 에디먹스 선수의 전략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에디먹스 선수가 좋은 경기로 앞서갔기 때문에 저 전술이 나오는 거죠. 예. 성공. 자, 상대방의 공타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찬스가 왔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다시 득점을 해나가는 저런 모습들. 자, 그리고 물론 저 공을 득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힘배합도 힘배합이지만 그 공격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그런 힘배합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초반에 주요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도 좋네요. 아, 에디먹스. 자, 저런 형태의 길게 세워치기를 할 때 조차도 저렇게 힘 조절을 한다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네. 상대방의 손발은 묶어놓고 본인은 자유롭게 그리고 폭발적으로 득점에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에디먹스. 다시 한번 길게 세워치기. 예. 아, 정확합니다. 네. 힘 배합까지도 완벽하고요. 예. 다시 보시겠습니다. 완벽하게 감각으로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두께를 설정한 이후에 가볍게 그 두께에다 그냥 놓는 동작으로만으로도 득점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속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 아, 이거 초반 조재우 선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면인데요. 에디먼스 선수가 워낙 오늘 경기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최근 월드컵에서 타스테미르 타이푼 선수가 우승을 했고 또 이번 경기 전에 조재우 선수가 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에디먼스 선수가 작년도에 우승을 했던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잠깐 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에디먼스 선수 세계 랭킹 3위이고요. 4대 천왕에 비해서 국내에서 인기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인기가 뭐 떨어진다고 해서 인기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못 가졌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지금 이 선수의 기량 자체는 뭐 거의 완벽한 상태가 아닌가라 싶을 정도로 경기를 잘하고 있네요. 예. 뭐 세계 랭킹 3위가 사실 떨어진 수치잖아요. 얼마 전에서 얼마 전 그 1위에서 떨어진 수치인데 아, 정말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이번 대회. 길게 세워치기란 이런 거다라는 걸 뭐 지금 득점을 하는 동안 지금 몇 번째인지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예. 다양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전을 주는 경우 주지 않는 경우 아, 뭐 골고루 다 성공을 시키네요.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먼 공을 선택을 하는데도 두께 조절이 완벽하다는 거. 지금도 얇게 쳐서 각도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닌 두껍게 쳐서 일자구는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수구는 짧게 진행이 되면서 득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예. 벌써 8연속 득점이에요. 네. 이번엔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닝에 오늘 경기 가장 많은 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28대 9로 앞서 있는 에디먼스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제 세계 랭킹 1위를 기록을 했었고 참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국내 당구 팬들에게 인기가 좀 다른 4대 천왕보다 적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 인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 전에 이제 4대 천왕들보다 실력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에디먼스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딱딱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4대 천왕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경기 내용이나 또 스타일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조재 선수는 다시 한번 공타 기록하면서 지금 5이닝째 공타입니다. 지금 32강까지의 조재 선수의 행보를 봤을 때 오늘 이런 경기를 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참 쉽지 않았는데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재우 선수입니다. 에디먼스 선수 아주 예민한 샷. 짧게 빠졌네요. 예. 네, 조재우 선수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재우 선수가 5이닝부터 9이닝까지 5이닝 공타를 기록하는 동안 에디먼스 선수가 13점을 달아났는데요. 그래서 큰 스코어 차이로 지금 뒤지고는 있습니다만 자 조재우 선수도 단 몇 이닝만에 또 저런 점수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별명 슈퍼맨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갑니다. 조재우 선수의 득점 장면 돌리기
아, 조재현 선수가 적응을 의도적으로 짧게 시도를 했는데요. 아, 그게 득점이 되질 않고 마네요. 네. 아, 이게 갈 길이 먼데 쉽사리 점수가 나지 않습니다. 에디먹스 선수의 차례입니다. 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중단을 시켜서 더블 쿠션을 한번 시도해봤지만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조재우 선수 따라가야죠. 여기서 조금 조재우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흔들어주면 에디먹스 선수가 그동안 보여왔던 그 약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조재우 선수 성공입니다. 하단 당점에서 두꺼운 두께로 끌어치지 않고 강한 타격으로 자동으로 천천히 분리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굉장히 감각적인 공격이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아, 다음 배치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섭세요. 네. 예, 그리고 풀어냅니다. 조재호 선수.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역회전도 사용한 그런 공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조재호 선수를 아주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던 관중분들 계셨는데 바로 이분들입니다. 자, 이 뜨거운 응원을 좀 받아서 조재호 선수가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네요. 실패죠. 이건 수구의 움직임이 너무 느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렇지만 장군 멍군 하듯이 에디먹스 선수가 사용했던 방법을 똑같이 사용을 해서 수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비를 에디먹스 선수가 받았는데요. 자, 바로 맞았죠? 네, 쿠션이죠. 예. 자, 에디먹스 선수도 지금 순식간에 공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앞선 조재우 선수의 그 공타, 연속 공타가 이번에는 에디먹스 선수에게 좀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재우 선수 다득점으로 따라와 줘야죠. 강한 샷입니다. 네, 대회전 길게. 예, 성공입니다. 조재우 선수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얇게 쳤을 때 각도가 나올 수 있는 각도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자, 충분한 회전력으로. 아, 두께 좋습니다. 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맞았습니다. 아. 조재우 선수 따라갑니다. 자, 다음 공 배치 좋죠? 예. 조재우 선수는 뒤져 있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선수고요. 그 모습을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네, 또 들어갑니다. 미묘하게 분위기를 좀 바꿔 나가고 있는 조재우 선수. 네, 지금이 찬스죠? 네. 아, 지금 옆돌려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인데요. 자신있게 앞돌려치기 한번 시도했으면 좋겠는데 아, 얇은 두께 선택했네요. 자,
이렇게 맞았는데요. 이게 저 키스로 인한 득점이요. 아. 안 됐어요. 지금 득점이 될 뻔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예. 아. 그래도 이 키스가 좀 도와주지 않나 싶었는데 예. 좌절됐습니다. 에디먹스 선수의 차례가 됐습니다. 야, 꿈틀꿈틀 네. 들어갑니다. 밀어치기를 이용한 공격이었고요. 아, 저 정도 위치는 아, 국내 선수들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는 너무 강하게 밀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적구인 빨간 공만 없앤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친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겠죠. 절대적으로 미는 힘이 강하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공이었습니다. 예. 아, 앞쪽으로 두께를 빼냈네요. 예, 옆돌리기. 경기 전반부에 보이지 않았던 공을 치고 난 이후의 동작들이 이제 조금씩 에디먹스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저 동작이 많이 나와야지만 조재호 선수가 경기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압박을 주는 거죠. 그만큼 에디먹스에게. 그렇죠. 네. 30점 고지에 올라선 에디먹스입니다. 최대한 조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에디먹스 선수를 좀 저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에디먹스 선수가 밀어친 건 멋지게 성공을 시키고 지금 공은 감아치거나 그런 걸 시도를 안 하네요. 끌어치는 방식을 이용한 걸. 더블 쿠션 치는 것 같은데요. 예. 실패. 네. 두 점만 추가했습니다. 자, 30대 15 굉장히 어려운 스코어 차이긴 합니다만 조재 선수 힘을 한번 내줬으면 합니다. 예. 자, 내줘야죠. 본인의 주특기 횡단 성공입니다. 한 점을 따라붙는 조재호 선수. 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횡단. 당점을 너무 낮췄을 때 생길 위험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낮추긴 했습니다만 끌어치지 않고 그대로 잘라치는 그런 형태로. 실패입니다. 자, 오늘 연속해서 저 형태의 공에서 두 번 계속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어깨도 한번 풀어보고요. 조재호 선수 뭔가 좀 심기일전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분위기를 한번 바꿔봐야죠. 네. 자, 스트레칭 동작을 자석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큰 호흡과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하고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에디먹스 선수가 상당히 앞서 있고 하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 일단 본인의 어떤 그 심적 부담감 좀 내려놓고요. 본인의 그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제 에디먹스 선수도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압박감을 느끼고 몸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면 또 흐름에 변화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선수들이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각 선수들마다 조금씩 어떤 특유의 동작들이 있거든요. 예. 조재호 선수도 그렇고 에디먹스 선수도 그렇고요. 그런 에디먹스의 모습이 자주 나올 수 있도록 조재호 선수가 좀 해줘야 될 텐데요. 네. 에디먹스 선수도 갑자기 지금 득점율이나 어떤 템포가 느려졌거든요. 예. 뭔가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니까 저 선수도 심리적으로 어떤 부담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기대감도 커졌다는 뜻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조재호 선수가 또 다득점으로 쫓아온다면 그 부담감은 더 커지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 에디먹스 선수의 가장 단점이었는데
그 습관이 또 이 경기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조재호 선수 득점을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뒤돌려치기 성공, 연속 득점. 따라가는 조재호. 부드러운 샷. 네. 또 성공. 앞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몇 가지 위치나 샷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죠. 네. 네. 네,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조재호 선수 20점 고지 올라섰습니다. 4연속 득점째. 각도상으로는 비껴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죠. 네. 어렵지 않은 배치를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는 조재호 선수. 네, 예.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가면서 또 방법 만들어내고 있죠. 네. 자, 약간 두꺼운 두께를 선택해서 안쪽으로 키스를 뺐고요. 자, 이게 조재호 선수의 모습인데, 아, 초반에 너무 일찍 그 위기 상황이 나와가지고 후반에 좀 힘들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열심히 쫓아오고 있고요. 자, 이번 샷도 계속 좋아 보입니다. 들어갑니다. 흐름 좋습니다. 예.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네요. 정말 조재호 선수에게 힘이 많이 되겠습니다. 국내 선수들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선수가 조재호 선수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횡단. 아, 횡단. 자, 횡단 아직 있어요.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입니다. 7연속 득점. 그냥 물러서지 않는 조재호 선수. 본인의 주특기 놓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점수 차이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좁혔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위치죠. 네. 아, 옆돌려치기를 포기를 하고 아래쪽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을 시도를 했는데요. 실패입니다. 자, 그래도 이번 이닝 7점 연속 득점하면서 점수차를 꽤 좁혔습니다. 조재호 선수. 과연 얼마나 에디먹스 선수는 압박감을 느꼈을까요? 빨간 곰을 밀어치지 않을까요? 이대목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빨간 곰을 밀어치기에는 각도가 너무 서 있습니까? 아, 흰 곰을 선택했어요. 너 실패. 자, 에디먹스 선수 이번 공격 실패하면서 현재 최근 6이닝 동안 단 3점만 뽑아내면서 확실히 이제 조재호 선수에게 압박감을 좀 느끼는 모양새입니다. 아, 지금 저공이 득점이 됐으면 정말 조재호 선수가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는데 예상대로 조재호 선수가
본인의 분위기를 찾아가면서 에디머크 선수를 묶어놓은 건 사실인데 아 조재 선수의 그 폭발력 있는 득점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1점 2점으로 그치면서 어렵게 지금 쫓아갔거든요. 예. 자, 현재 스코어가 34-26. 에디머크 선수가 6점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또 후구예요. 조재 선수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단 한두 큐만 해도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가 조재호 선수이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과연 이 추격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네, 또 들어갑니다. 예. 거침없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 강렬 성공 장면. 자, 두 공이 모여 있긴 하지만 수비 위치가 적당하게 컨트롤하기 쉬운 그런 자리입니다. 네. 아 지금 아래쪽으로 바로 칠 수 있는 그런 노잉글리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보통 많이 사용하는 파이브 앤드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재호 선수가 스스로 보정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성공입니다. 좋네요. 따라붙습니다. 조재호 선수. 분명히 폐색이 짙었던 조재호 선수인데 어느덧 경기가 안개 전국 속으로 빠져들 모양새입니다. 점수가 이제 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네. 그 안개는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 계속 따라붙습니다. 아, 공배치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자, 브릿지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브릿지가 쉬운 상태라면 저각도에서 충분히 가능한 공인데 자, 왼손도 사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위치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레스트를 사용하는데요. 자, 레스트를 사용한 상태에서 아주 샤프한 그런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네. 의문입니다. 저 공이 기네요. 그러네요. 아, 이렇게 되면 29점. 그래도 많이 쫓아갔습니다. 네. 예. 5점 차까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애니먹스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걸어치기. 그럼 달아납니다. 애니먹스. 걸어치기인지 비껴치기인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깊숙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네. 자연적으로 회전이 생기면서 각도가 짧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더딘 상황은 조재호 선수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조재호 선수가 실수 없이 더 바짝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많이 따라왔거든요. 에디먹스 선수 주춤한 사이에 더 따라붙어야죠. 앞돌리기. 아 좋습니다. 예. 조재호 선수의 샷은 들어갑니다. 30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5점 차. 조재호 선수가 슈퍼맨 모드를 가동했습니다.
군만두꽃게 맞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느리게 자, 진행. 자, 느리게 진행시켰고 회전 살아있겠죠? 갑니다. 갑니다. 갔습니다. 아, 지금은 뭐 끌어치기를 정말 잘했어요. 아주 두꺼운 두께를 치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쿠션에 가깝게 있었거든요. 빨간 공이. 그렇기 네. 때문에 두껍게 쳤을 때 키스의 염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서 긴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끌어치기를 정말 완벽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옆 돌리기. 아, 이게 뭡니까? 원쿠션 각도가 너무 엉성하게 들어가 버렸어요. 예. 아, 이게 쉬운 공이라고 판단을 하고 편하게 들어간 게 좀 두께가 두꺼웠어요. 둔탁하게 맞아버렸죠. 자, 이것마저 성공을 했다면 이게 지금 정말 포지션이 쉬운 공이었고 조지호 선수가 즐겨 치는 공이었거든요. 예. 아, 아쉽네요. 정말 크게 에디먹 선수를 흔들 수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선 실패를 했고요. 조재호 선수. 자, 에디먹 선수는 이 조재호 선수의 실패를 받아서 성공을 하는군요. 에디먹 선수 특유의 동작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공을 치고 나서 큐를 여러 번 흔드는 장면, 그리고 또 팔을 앞으로 뻗는 장면, 뛰어가는 장면, 뭐 그동안 보여줬던 많은 장면들이 지금 이 한 큐에 다 나왔습니다. 예. 성공 장면입니다. 에디먹 선수를 참 효과적으로 잘 묶었던 조재호 선수인데 그 본인이 자신 있어 하던 그 배치에서 실패를 하면서 일단 에디먹스는 한 점을 달아났고 네, 한 점 안정감 있게 옆돌리치기 성공을 시켰죠. 예. 에디먹스 선수의 표정을 보면 전쟁 영화에서 보는 그 뭐 독일군 장교 같은 느낌의 예. 그런 아주 강한 인상이 느껴지는데요. 또 이렇게 굉장히 긴장하고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오면 볼이 빨개지면서 귀여운 모습도 있어요. 예. 네. 그만큼 또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 그렇죠. 아, 공 형태가 너무 좋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이 저절로 포지션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에디먹 선수가 후구기 때문에 이제 두 점을 더 뽑아내게 된다면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과연 조재호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지. 결국은 쉬운 공에서 실수 한두 개가 이렇게 경기 결과를 만들어 놓고 마네요. 그러네요. 네. 아,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려운 공을 누가 잘 풀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과연 조재호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에디먹스가 그대로 8강전으로 진출할지 마지막 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처리하기 힘든 배치죠. 예. 자연스럽게 보냈을 때는 우측 상단 쪽에서 키스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길게 치기가 힘든 그런 위치거든요. 네. 자, 타임아웃까지 사용하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조재호 선수의 그 공격 능력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뭐 또 이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임아웃이 두 번이 있는데 아껴뒀던 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쓰겠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샷이 될까요? 길죠. 크게 돌렸는데 네, 안 됐습니다. 네. 예. 조재호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옵니다. 배치가 좋든 좋지 않든 조재호 선수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됐고요. 몸 많이 쓰죠. 에디먹스. 아, 그래도 지금 에디먹스 선수 오늘의 컨디션은 정말 뭐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8점 차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본인이 9점을 먼저 뽑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조재호 선수 앞서 보여줬던 모습이라면 충분히 기대할 만한 조재호 선수입니다. 일단 큐를 잡을 수가 있게 됐어요. 오늘 경기에서 아직.
조조 선수의 고심이 깊어졌고요.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조재호 선수의 멋진 샷.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공도 풀어칠 수 있는 조재호 선수의 집중력인데, 아, 이렇게 본다면 이전 이닝에서 놓쳤던 그 옆돌려치기, 쉬운 공의 배치, 그 실수가 너무 뼈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뒤돌려치기. 네, 키스까지 완벽하게 빼냈죠. 네, 성공입니다. 조재호 선수가 다시 한번 추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키스가 어떻게 빠져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조재호 선수가 그 최성훈 선수와 펼쳤던 이스탄불 월드컵에서도 뒤져 있다가 승부치기까지 끌고 갔었는데, 그런 모습이 반시 나와야 됩니다. 조재호 선수. 자, 원 쿠션 뱅크. 아, 놓쳤습니다. 아, 공이 앞공이 보이진 않지만 뒤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배치가 보입니다. 아, 이걸 놓쳤군요. 아, 조금 얇았어요. 네, 조금 얇았어요. 한 점을 남겨놓고 있는 에디먹스 선수의 공격 차례입니다. 성공하면 8강으로 갑니다. 에디먹스의 공격은 오늘 경기를 끝냈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 득점 장면을 뭐 바로 알아차리고 일어나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에디먹스 등 뒤에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축하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조재호 선수의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16강 경기 보내드렸고요. 이제 8강 경기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나 구리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경기들,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경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조진성이었고요. 김규식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회전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군요. 단타였습니다. 조재호 선수. 아, 지금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았는데 선택을 조금 빨리 한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에디먹스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법이 공존하는 공 배치에서 이 선수들이 어떤 공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 훨씬 이 경기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흔히 바로 대회전을 시도할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앞에 보이는 빨간 공을 선택해서 직접 맞추는 모습이었죠. 자, 일단은 얇은 두께. 네, 좋습니다. 예. 에디먹스 선수 또 연속 득점으로 달려나갑니다. 자, 뭐 두께만 얇게 선택이 되면 득점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공의 배치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스트로크, 뭐 큐가 나가는 동작이 굳이 뭐 팔로우 스트로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내미는 동작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들어온 샷으로 추가 득점에 성공. 3연속 득점. 네, 쉽지 않아 보이는 공의 배치죠. 네.
리버스 시도하는데요. 아, 네, 좋습니다.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에디 먹스. 에디 먹스 선수 초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약간 네, 까다로운 배치를 무난하게 풀어냈습니다. 두껍게 칠 수 없는 그런 배치였기 때문에 역회전을 준 상태에서 아주 빠르고 강한 스트로크로 해결하는 모습이었죠. 예. 네, 회전 선택 키스는 없고요. 또 성공. 에디 먹스 선수도 그동안 보여줬던 스타일과는 사뭇 다른 그런 템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래쪽에서 코너로 내려가는 그 공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코너보다는 약간 긴 쪽에 형성이 되면 뭐 편하게 득점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정확합니다. 무난하게 성공. 이렇게 공을 쳐다보는 모습에서 표시가 나죠.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구가 움직여야 될 각도를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인데요. 지금은 뭐 거의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입사 반사각으로만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첫 이닝 5연속 득점, 두 번째 이닝 6연속 득점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파죽지세입니다. 에디 먹스. 두 이닝 만에 12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각이 길게 형성이 됐네요. 자, 에디 먹스 첫 이닝 5점, 두 번째 이닝 7점, 두 이닝 동안 12점 뽑아내면서 에버리지 6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조재우 선수의 반격. 자, 빨간 공을 대회전 치기에는 각도가 너무 까다로운 그런 상태고요. 예.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종단을 시키려는. 자, 정확합니다. 아니요, 예. 비쳐지지 않는 조재우 선수입니다. 자, 이런 것도 공의 변화가 크게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구를 얇게 선택하고 회전량을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 껴치기 성공입니다. 원쿠션 지점으로 공이 진행될 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힘 배합을 일자구인 빨간 공까지만 보내놓는 그런 동작, 큐를 길게 가져가면서 공을 원쿠션 지점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보낸다는 느낌보다는 저절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동작,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충분한 회전을 이용한 그런 공격이죠. 투 쿠션에서 회전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 지금 짧아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잘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장군 먼군 조재호 선수도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입니다. 멋진 샷이었는데요. 다시 보시죠. 뱅크샷으로 가볍게 꺾어놓는 그런 모습이죠. 예. 언뜻 보기에는 아래쪽에 투 포인트 지점까지 공을 꺾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수구와 일적구의 위치가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각도만 만들어내도 저렇게 꺾일 수 있는 거죠.
예, 빠졌습니다. 아, 아쉽네요.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의도 자체는 빨간 공을 먼저 맞추려고 시도를 했을 겁니다. 네. 아쉽게 실패를 하면서 12대 8 이번 이닝 넉점을 따라왔습니다. 조재우 선수 이제 에디먹스 선수의 차례. 대회전 키스. 네, 각도는 잘 만들어냈습니다만 저기서 키스를 뭐 예측은 하고 있었겠지만 실제로 빼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주춤했을 때 또 바로 바짝 붙어야죠. 따라가야죠. 옆돌리기 짧은 각 성공 입니다. 네. 예. 야, 아, 긴장되는데요. 예. 에디먹스 선수의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예, 좋았는데 조재호 선수도 그 기세에 눌리지 않고 이제 석점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더욱 숨죽이게 만드는 양 선수의 경기. 돌려치기. 어허. 실패. 아, 이건 오히려 지금 조재호 선수가 길게 빠질 것 같은 느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있어요. 너무 밀어놨을 때 잘못하면 길게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한 점만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에디먹스 선수의 차례가 됐는데요.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아, 두 선수 에디먹스 선수도 예전부터 저렇게 템포가 빨랐나요? 아, 정말 오늘 뭐 거침없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조금 고민하는 것은 코너 쪽으로 빠른 진행이 됐을 때 자칫 잘못하면 길게 빠지는 각이 있고요. 또 저걸 너무 느리게 보냈을 때는 짧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두께 설정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약간 분리각이 커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그런 뒤돌려치기 배치였거든요. 그러나 뭐 무난하게 풀어냈고요. 자, 회전력 많이 좋고 네, 좋습니다. 예, 들어갔죠. 에디먹스 순간적으로 공이 수구의 움직임이 조금 느려지게 만들음으로써 긴각을 만들어내는 저런 기술들은 뭐 꼭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잘 쳤네요. 네. 자, 그리고 혹시 실패가 됐을 때도 지금 저런 정도의 공의 속도였으면 수비까지 완벽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었죠. 예. 모양 굉장히 까다로운 모양이죠. 에디먹스 선수 네. 직접 맞지 않고서는 뒤쪽으로 맞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적과 수구의 관계가 조금만 두꺼워도 많이 길어질 수 있고 지금처럼 완벽하게 얇게 쳤을 경우에는 직접 맞는 각이 아니라 분명히 짧은 각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불편한 그런 위치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석점 달아났던 에디먹스고요. 이제 조재현 선수가 따라갈 차례입니다. 오. 오, 이게
세계 당구의 별들이 이곳 구리에 모였습니다. 2015 구리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16강 경기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구리시에 있는 구리시 체육관입니다. 캐스터 조진성이고요. 김규식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대회 19개국에서 149명이 참가를 했고요. 유럽에서 56명, 아시아에서 81명, 유럽과 아시아의 강세가 돋보였던 이번 대회입니다. 아시아의 특히 베트남 선수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의 이 선전이 돋보이는 대회인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요 에디먹스 선수와 조재호 선수의 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에디먹스 선수와 조재호 선수 특히나 에디먹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었던 이 대회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예,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대회 개요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9월 7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진 이번 대회 대한민국 구리에 있는 구리시 체육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 캐롬연맹 UMB에서 주최를 해주셨고요. 아시아 캐롬연맹 ACBC에서 주관을 해준 이번 대회입니다. 경기 규칙 살펴보면요. 여타 대회와 똑같습니다. 40점 단판제에 40초의 제한이 있고요. 타임아웃은 2번까지 사용 가능, 후구와 승부치기가 모두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본인의 진면목, 본인의 본실력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에디먹스 선수와 조재호 선수의 경기가 더더욱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기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6강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김영구 선수와 쿠드롱 선수의 경기. 쿠드롱 선수가 승리하면서 부름달 선수와 8강에서 맞붙게 됐고요. 옆을 보면 롤랜드 보통 선수와 타스데미르 선수가 한 축을 이루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브롬달 선수가 8강에 진출을 했고 기대를 모았던 김영곤 선수의 깜짝 쇼는 나타나지 않았죠. 예. 쿠드롱 선수가 후반에 아주 좋은 집중력을 보이면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타스테미르 타이푼 선수와 최성원 선수의 경기에서도 타이푼 선수의 상승세가 아주 돋보였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죠. 예.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두 선수가 탈락을 했지만 이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조재호 선수가 기다리고 있죠. 예. 에디먹스 선수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예선전에서 정말 대단한 그런 경기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아주 좋은 경기 기록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에디먹스 선수를 상대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 앞에서 보여줬던 그 폭발력 있는 경기가 이번에 나왔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렇지만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를 꼭 보여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선수들 지금 올라가 있는 이 16강에 올라가 있는 4명의 선수들 중에서 3명의 선수가 떨어졌고요. 이제 조재호 선수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해서 산체스 선수와 좋은 대결을 한번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이렇게 에디먹스 선수와 조재호 선수가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디먹스 선수가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조재호 선수. 자, 조재호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 뭐 리틀 쿠드롱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리틀 쿠드롱이 아니라 예. 그냥 조재호죠. 그렇습니다. 네. 슈퍼맨 조재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향주 심판이 주관을 해 주겠습니다. Q라운드에서 보여줬던 뭐 김현석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에버리지 2점을 기록했고 예. 연일이었던 정치민 베트남의 선수죠. 그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10이닝이라는 기록. 정말 40점 경기에서 20이닝, 10이닝, 9이닝 연속 3경기를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거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죠. 예. 네. 아주 좋은 성적으로 올라왔던 조재호 선수입니다. 양 선수의 경기 뱅킹으로 문을 열었고요. 네. 조재호 선수가 가까웠습니다. 초구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가 초구를 가져가는 이번 경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자, 오늘 경기를 펼칠 양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조재호 선수를 만나보죠. 세계 랭킹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올해 있었던 호치민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에서는 3위, 작년에 있었던 이스탄불 월드컵에서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에서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열렸던 호치민 대회에서 3위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우승을 놓치긴 했지만 그 대회에서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예. 그리고 이번 대회 정말 예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지금 이 이번 대회 성적인데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닝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두 번째 월드컵 우승자가 나오느냐 뭐 예. 이런 거 기대감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죠. 네. 에디먹스 선수 세계 랭킹 현재 3위죠. 아, 뭐 항상 우승 후보로 꼽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예. 작년도 구리 월드컵 우승자로서 이 선수는 뭐 사실 보면 매년 열리는 월드컵에서 꼭 1회 이상 이렇게 우승을 하는 그런 선수죠. 예. 자, 32강전에서는 하비에르 테란 선수를 꺾고 현재 16강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벨기에의 트로이카라고 하잖아요. 예, 쿠드롱 선수와 그리고 에디먹스 선수, 에디레펜스 선수. 에디레펜스 선수는 이제 김영우 선수에게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쿠드롱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인 쿠드롱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인 이 김영우 선수를 또 꺾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벨기에와 대한민국 선수의 대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초구 아주 강렬한 동작으로 포지션 플레이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예. 초구 득점에 성공하면서 조재호 선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은 득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은 불안한 그런 느낌으로 공 두께가 맞았어요. 네. 뒤돌려치기로 성공하는 모습. 자, 다음 공의 배치. 뒤돌려치기와 옆돌려치기가 가능한 그런 상태인데요. 예. 자, 긴 방향으로 선택을 하죠. 예. 아무래도 짧은 방향보다는 긴 방향이 훨씬 더 공격하기에 수월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지금도 수월하게 성공을 해낸 모습이고요. 4연속 득점으로 첫 번째 이닝 계속 공격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듬어졌습니다. 지금 공격은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각도가 크게 어려운 각도는 아니었는데 굳이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을 이용한 그런 변화 있는 공격보다는 그냥 각으로 떨궈 놓는 원쿠션 각만 잡아서 치는 방법이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무래도 경기 초반 어떤 스트로크의 그 감각을 찾아내기 위해서 좀 시원하게 공격을 한 게 실수하는 요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재호 선수는 석점으로 첫 번째 이닝 출발을 했고요. 에디먹스 선수 역시 네. 득점으로 회전 없이 두꺼운 두께를 선택하는 모습이었죠. 네. 옆돌리기로 첫 득점. 아무래도 일적으로 좀 두껍게 처리했기 때문에 수구의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이적구인 빨간 공을 맞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가까이에 머물게 하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깔끔하게 조율을 했네요. 예, 종단의 느낌으로 갔는데요. 네, 비껴치기를 이용한 네, 종단. 에디먹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했기 때문에 빨간 공이 움직이는 그 공간은 뭐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었고 가벼운 흰 배합으로 자동으로 포지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옆돌리기 포지션 나왔고 그대로 네. 성공입니다. 지금도 아래쪽의 짧은 각에서 회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큐만 조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동작으로 앞으로 밀리는 힘을 없애고 각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예.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놓치기 쉬운 그런 형태에서 안전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동점을 만든 에디먹스. 자, 얇은 두께의 자신감을 가지고 예. 뭐 결대로 보내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초반부터 장군 멍군.
공의 뭐 어떤 탄력이나 스트로크의 힘 뭐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회전으로만 처리하는 그런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에디먹스 선수의 컨디션도 역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옆 돌리기 성공. 키스의 위험이 있는 공이었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분리를 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자, 에디먹스 선수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굉장히 몸을 많이 쓰는 선수거든요. 그런 장면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경기 초반인데요. 양 선수 뭐 3연속 득점, 5연속 득점 괜찮은 키스. 출발 보여줍니다. 예. 키스의 위험이 있는 공이죠. 네, 키스는 뭐 아주 얇은 두께로 잘 빼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쿠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예. 얇은 두께로 잘 빼냈는데 그 상태에서 각이 짧아지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보내고 말았어요. 자, 그만큼 키스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술을 부린다는 게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예. 저걸 각도만 맞추기 위해서 뭔가 힘을 썼더라면 또 키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결국 첫 번째 이닝은 석점 5점. 양 선수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재우 선수의 두 번째 이닝 득점 따라갑니다.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조재우 선수. 비껴치기를 선택을 했네요. 예. 빗나갔습니다. 아쉬운 장면입니다. 네. 예. 전혀 무리 없이 친 공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런 장면들이 지금 초반부터 몇 번 나왔거든요. 조재호 선수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에디먹스는 또 한 걸음 달아나고요. 수구가 진행되었을 때 빅볼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일적구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그렇게 빅볼의 형태인 경우에 공을 굉장히 조심해서 아껴서 치는 게 아니라 아주 뭐 자신감 있게 친다는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에디먹스 선수 연속 득점 노립니다. 옆 돌리기 넓은 쪽. 자, 지금과 같은 경우도 흰 공이 아래쪽 코너를 돌아 나와서 일어날 수 있는 키스를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 공을 보내는 쪽보다는 흰 공이 돌지 않는 두께를 쳐놓고 그 상태에서 강한 힘이 들어가면 공의 변화가 커질 수 있거든요. 예. 가볍게 나와서 각도를 만드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디먹스 선수의 차례. 멈췄다가 나오는 저 동작 보십시오. 네. 3점. 조금만 두꺼워도 키스가 날 수 있었는데 두껍지 않은 두께에서 내 공이 끌림이 진행이 되도록 네, 자신감 있는 저 동작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당점이 좀 높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당점이 낮은 상태에서 억지로 공을 끌기 위한 동작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스트로크를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에디먹스입니다. 정말. 세계 랭킹 3위의 진가를 그냥 바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와, 이건 발이 필요 없습니다.
감상하시죠. 네. 예. 자, 지금도 저공을 대회전 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배치였거든요. 예. 대회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각이 이루어질 수 없나 있나를 판단한 거죠. 아, 지금은 힘들어갔어요. 예. 제가 힘이 들어갔다는 표현을 쓰는 뭐 이유는 힘이 들어가면서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았고요. 두껍게 맞아서 공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투쿠션에 도달했을 때 애초에 사용한 오른쪽의 회전이 남아있었던 거죠. 남아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그 각도가 굉장히 좁아진 겁니다. 예. 이게 또 실수예요. 조 선수 오늘 실수가 많습니다. 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연속 공탄데요. 지금 에디먹스의 초반 분위기를 봤을 때 아주 빠릿빠릿해 보이는데 조재호 선수 이런 실수는 결코 오늘 경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에디먹스 성공. 네, 오늘 컨디션 좋네요. 일단은 스트로크의 뭐 빠르기나 힘 배합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왠지 인터벌이 평소 때보다 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아, 이걸 비껴치기를 통해서 공격 이후에 수비까지 또 생각을 하는데요. 예. 확실히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이거 보십시오. 예. 실패는 했습니다만 또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안기는 그런 배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에디먹 선수가 초반 경기력도 굉장히 좋고 운영 면에서도 지금까지는 뭐 완벽한 그런 운영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브레이크 타임 들어가는 점수대에서 공격을 시도하다가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수비를 딱 해놓고 들어가는 모습. 아, 정말 무서운데요. 그러네요. 상대방의 어떤 그 흐름을 다시 되찾을 만한 그런 기회를 차단하는 에디먹스의 플레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요. 저희도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이 두 선수의 경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세계 당구의 별들이 이곳 구리에 모였습니다. 2015 구리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16강 경기. 에디먹스 선수와 조재호 선수, 조재호 선수와 에디먹스 선수의 경기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김규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 그동안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던 그 멋진 모습들이 이 경기에서는 에디먹스 선수에게 좀 보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디먹스 선수의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전반전이었는데요. 조재호 선수가 사실 그 아주 미묘한 실수, 쉬운 형태의 뒤돌려치기에서 아주 미세하게 득점이 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되돌려치기를 시도한 더블레이를 시도한 공에서 공 두께 설정이 조금 잘못되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에디먹스 선수가 아주 큰 차이로 도망을 갔어요. 예. 그리고 지금 20대 9인 상태에서 에디먹스 선수의 공이 사실은 플러스 방식으로 더블 쿠션을 시도할 줄 알았는데 공을 한번 쳐다보더니 방향을 바꿔서 비껴치기로 지금과 같이 어려운 공의 배치를 던져주고 지금 전반전을 끝냈거든요. 풀어내야 하는 조재호 선수인데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강하게 쳤을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원쿠션 지점으로 강하게 공을 보내서 길게 오는 각은 만들어냈지만 그 공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3, 4, 5 쿠션에서 제각으로 가야 될 때 적당한 속도와 또 회전이 적당하게 이용이 돼야지만 각이 긴 각이 나오는데 빠르기 때문에 바로 튕겨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렸죠. 예. 조재호 선수는 실패를 했고 에디먹스 선수도 공타네요. 아, 철저합니다. 네, 지금. 예. 어떻게 보면 에디먹스 예. 선수의 지금과 같은 수비적인 플레이,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경기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런 수비적인 플레이가
오히려 에딘버그 선수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후반부에 급격하게 점수가 나지 않으면서 어떤 에버리지가 뚝 떨어진 상태에서 에딘버그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예, 예. 여러 차례 키스가 납니다. 네, 지금. 네. 없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에디먹스 선수의 두 번의 수비가 모두 성공을 한 셈이 됐고요. 지금 행운의 득점도 한번 노려볼 법했지만 여기에서 엇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조 선수는 네 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고요. 에디먹스는 이걸 받아서 득점으로 연결을 하는군요. 현재까지 에디먹스 선수의 전략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에디먹스 선수가 좋은 경기로 앞서갔기 때문에 저 전술이 나오는 거죠. 예. 네. 성공. 자, 상대방의 공타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찬스가 왔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다시 득점을 해나가는 저런 모습들. 자, 그리고 물론 저 공을 득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힘배합도 힘배합이지만 그 공격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그런 힘배합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초반에 주요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도 좋네요. 에디먹스. 자, 저런 형태의 길게 세워치기를 할 때 조차도 저렇게 힘 조절을 한다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네. 상대방의 손발은 묶어놓고 본인은 자유롭게 그리고 폭발적으로 득점을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에디먹스. 다시 한번 길게 세워치기. 예. 아, 정확합니다. 네. 힘 배합까지도 완벽하고요. 예. 다시 보시겠습니다. 완벽하게 감각으로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두께를 설정한 이후에 가볍게 그 두께에다 그냥 놓는 동작으로만으로도 득점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속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 아, 이거 초반 조재우 선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면인데요. 에디먹스 선수가 워낙 오늘 경기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최근 월드컵에서 타스테미르 타이푼 선수가 우승을 했고 또 이번 경기 전에 조재우 선수가 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에디먹스 선수가 작년도에 우승을 했던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잠깐 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에디먹스 선수 세계 랭킹 3위이고요. 4대 천왕에 비해서 국내에서 인기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인기가 뭐 떨어진다고 해서 인기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못 가졌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지금 이 선수의 기량 자체는 뭐 거의 완벽한 상태가 아닌가라 싶을 정도로 경기를 잘하고 있네요. 예. 뭐 세계 랭킹 3위가 사실 떨어진 수치잖아요. 얼마 전 그 1위에서 떨어진 뭔가 좀 심기일전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분위기를 한번 바꿔봐야죠. 네. 자, 뭐 스트레칭 동작을 뭐 좌석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큰 호흡과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하고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에디먹스 선수가 상당히 앞서 있고 하기 때문에 조조 선수 일단 본인의 어떤 그 심적 부담감 좀 내려놓고요. 본인의 그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제 에디먹스 선수도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압박감을 느끼고 몸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면 또 흐름의 변화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선수들이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각 선수들마다 조금씩 어떤 특유의 동작들이 있거든요. 예. 조재우 선수도 그렇고 에디먹스 선수도 그렇고요. 그런 에디먹스의 모습이 자주 나올 수 있도록 조재우 선수가 좀 해줘야 될 텐데요. 아, 네. 에디먹스 선수도 갑자기 지금 득점율이나 어떤 템포가 느려졌거든요. 예. 뭔가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니까 저 선수도 심리적으로 어떤 부담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기대감도 커졌다는 뜻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조재호 선수가 또 다득점으로 쫓아온다면 그 부담감은 더 커지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 에디먹스 선수의 가장 단점이었는데 그 습관이 또 이 경기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조재호 선수 득점을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뒤돌려치기 성공 연속 득점 따라가는 조재호 드러운 샷 네. 또 성공 앞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몇 가지 위치나 샷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죠. 네. 네. 네,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조재호 선수 2점 고지 올라섰습니다. 4연속 득점제. 각도상으로는 비껴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죠. 네. 어렵지 않은 배치를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는 조재호 선수. 네, 예.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가면서 또 방법 만들어내고 있죠. 네. 자, 약간 두꺼운 두께를 선택해서 안쪽으로 키스를 뺐고요. 자, 이게 조재호 선수의 모습인데 아, 초반에 너무 일찍 그 위기 상황이 나와가지고 후반에 지금 힘들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열심히 쫓아오고 있고요. 자, 이번 샷도 궤적 좋아 보입니다. 들어갑니다. 흐름 좋습니다. 예.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네요. 정말 조재호 선수에게 힘이 많이 되겠습니다. 국내 선수들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선수가 조재호 선수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횡단. 아, 횡단. 자, 횡단 아직 있어요.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입니다. 7연속 득점. 그냥 물러서지 않는 조재호 선수. 본인의 주특기 놓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점수 차이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좁혔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위치죠. 네. 아, 옆돌리치기를 포기를 하고 아래쪽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을 시도를 했는데요. 아하. 실패입니다. 자, 그래도 이번 이닝 7점 연속 득점하면서 점수차를 꽤 좁혔습니다. 조재호 선수. 과연 얼마나 에디먹스 선수는 압박감을 느꼈을까요? 빨간 공을 밀어치지 않을까요?
이네벅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빨간 공을 밀어치기에는 각도가 너무 서 있습니까? 아, 흰 공을 선택했어요. 더 쉽게. 자, 이디먹스 선수 이번 공격 실패하면서 현재 최근 6이닝 동안 단 석점만 뽑아내면서 확실히 이제 조재호 선수에게 압박감을 좀 느끼는 모양새입니다. 아, 지금 저 공이 득점이 됐으면 정말 조재호 선수가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는데 예상대로 조재호 선수가 본인의 분위기를 찾아가면서 에디먹스 선수를 묶어놓은 건 사실인데 아 조재호 선수의 그 폭발력 있는 득점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1점 2점으로 그치면서 어렵게 지금 쫓아갔거든요. 예. 자, 현재 스코어가 34대 26. 에디먹스 선수가 6점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또 후구예요. 조재호 선수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단 한두 큐만 해도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가 조재호 선수이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과연 이 추격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네, 또 들어갑니다. 예. 거침없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 성공 장면. 자, 두 공이 모여 있긴 하지만 수구의 위치가 적당하게 컨트롤하기 쉬운 그런 자리입니다. 네. 아 지금 아래쪽으로 바로 칠 수 있는 그런 노잉글리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보통 많이 사용하는 파이브 앤드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재호 선수가 스스로 보정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성공입니다. 좋네요. 따라붙습니다. 조재호 선수. 분명히 패색이 짙었던 조재호 선수인데 어느덧 경기가 안개 전국 속으로 빠져들 모양새입니다. 점수가 이제 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네. 그 안개는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 계속 따라붙습니다. 아, 공 배치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자, 브릿지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브릿지가 쉬운 상태라면 저각도에서 충분히 가능한 공인데 자, 왼손도 사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위치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레스트를 사용하는데요. 자, 레스트를 사용한 상태에서 아주 샤프한 그런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네. 의문입니다. 저 공이 기네요. 그러네요. 아, 이렇게 되면 29점. 아, 그래도 많이 쫓아갔습니다. 네. 예. 5점 차까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애니먹스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걸어치기. 그럼 달아납니다. 애니먹스. 걸어치기인지 비껴치기인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깊숙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네.
자연적으로 회전이 생기면서 각도가 짧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더딘 상황은 조재우 선수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조재우 선수가 실수 없이 더 바짝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많이 따라왔거든요. 이디막 선수 주춤한 사이에 더 따라 붙어야죠. 앞돌리기. 아, 좋습니다. 예. 조재우 선수의 샷은 들어갑니다. 30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5점 차. 조재우 선수가 슈퍼맨 모드를 가동했습니다. 조금만 두껍게 맞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느리게 자, 진행. 자, 느리게 진행시켰고 회전 살아있겠죠? 갑니다. 갔습니다. 아, 지금은 뭐 끌어치기를 정말 잘했어요. 아주 두꺼운 두께를 치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쿠션에 가깝게 있었거든요. 빨간 공이. 그렇기 네. 때문에 두껍게 쳤을 때 키스의 염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서 긴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끌어치기를 정말 완벽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옆돌리기. 아, 이게 뭡니까? 수치인데. 아, 정말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수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이번 대회 길게 세워치기란 이런 거다라는 걸 뭐 지금 득점을 하는 동안 지금 몇 번째인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예. 다양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전을 주는 경우 주지 않는 경우 아, 뭐 골고루 다 성공을 시키네요.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먼 공을 선택을 하는데도 두께 조절이 완벽하다는 거. 지금도 얇게 쳐서 각도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닌 두껍게 쳐서 일적구는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수구는 짧게 진행이 되면서 득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예. 8연속 득점이에요. 네. 이번엔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닝에 오늘 경기 가장 많은 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28대 9로 앞서 있는 에디 먹스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제 세계랭킹 1위를 기록을 했었고 참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국내 당구 팬들에게 인기가 좀 다른 4대 천왕보다 적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 인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 전에 이제 4대 천왕들보다 실력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에디 먹스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딱딱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4대 천왕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경기 내용이나 또 스타일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조재우 선수는 다시 한번 공타 기록하면서 지금 5이닝째 공타입니다. 참 지금 32강까지의 조재우 선수의 행보를 봤을 때 오늘 이런 경기를 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참 쉽지 않았는데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재우 선수입니다. 박 선수 아주 예민한 샷. 짧게 빠졌네요. 예. 네, 조재우 선수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재우 선수가 5이닝부터 9이닝까지 5이닝 공타를 기록하는 동안 에디먹 선수가 13점을 달아났는데요. 그래서 큰 스코어 차이로 지금 뒤지고는 있습니다만 자 조재우 선수도 단 몇 이닝 만에 또 저런 점수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별명 슈퍼맨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갑니다. 조재우 선수의 득점 장면.
옆돌리기. 아, 조재현 선수가 저공을 의도적으로 짧게 시도를 했는데요. 아, 그게 득점이 되질 않고 마네요. 네. 아, 이게 갈 길이 먼데 쉽사리 점수가 나지 않습니다. 에디먹스 선수의 차례입니다. 네, 안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종단을 시켜서 더블 쿠션을 한번 시도해봤지만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조재호 선수 따라가야죠. 여기서 조금 조재호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흔들어주면 에디먹스 선수가 그동안 보여왔던 그 약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조재호 선수 성공입니다. 하단 당점에서 두꺼운 두께로 끌어치지 않고 강한 타격으로 자동으로 천천히 분리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네. 굉장히 감각적인 공격이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아, 다음 배치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섭세요. 네. 예, 그리고 풀어냅니다. 조재호 선수.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역회전도 사용한 그런 공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조재호 선수를 아주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던 관중분들 계셨는데 바로 이분들입니다. 자, 이 뜨거운 응원을 좀 받아서 조재호 선수가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네요. 실패죠. 이건 수구의 움직임이 너무 느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렇지만 장군 멍군 하듯이 에디먹스 선수가 사용했던 방법을 똑같이 사용을 해서 수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비를 에디먹스 선수가 받았는데요. 자, 바로 맞았죠? 네, 쿠션이죠. 네. 예. 자, 에디먹스 선수도 지금 순식간에 공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앞선 조재호 선수의 그 공타 연속 공타가 이번에는 에디먹스 선수에게 좀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재호 선수 다득점으로 따라와 줘야죠. 강한 샷입니다. 네, 대회전 길게. 예, 성공입니다. 조재호 선수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얇게 쳤을 때 각도가 나올 수 있는 각도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자, 충분한 회전력으로. 아, 두께 좋습니다. 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맞았습니다. 조재호 선수 따라갑니다. 자, 다음 공 배치 좋죠? 예. 조재호 선수는 뒤져 있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선수고요. 그 모습을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네, 또 들어갑니다. 미묘하게 분위기를 좀 바꿔 나가고 있는 조재호 선수. 네, 지금이 찬스죠? 네. 아, 지금 옆돌려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인데요. 자신 있게 앞돌려치기 한번 시도했으면 좋겠는데 아, 얇은 두께 선택했네요. 자,
이렇게 맞았는데요. 이게 저 키스로 인한 득점이요. 아~ 안 됐어요. 지금 득점이 될 뻔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예. 아~ 그래도 이 키스가 좀 도와주지 않나 싶었는데 예. 좌절됐습니다. 에디먹스 선수의 차례가 됐습니다. 야, 꿈틀꿈틀 네. 들어갑니다. 밀어치기를 이용한 공격이었고요. 저 정도 위치는 아, 국내 선수들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는 너무 강하게 밀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적구인 빨간 공만 없앤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친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겠죠. 절대적으로 미는 힘이 강하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공이었습니다. 예. 아, 앞쪽으로 두께를 빼냈네요. 예, 옆 돌리기. 경기 전반부에 보이지 않았던 공을 치고 난 이후의 동작들이 이제 조금씩 에디먹스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저 동작이 많이 나와야지만 조재호 선수가 경기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압박을 주는 거죠. 그만큼 에디먹스에게. 그렇죠. 네. 30점 고지에 올라선 에디먹스입니다. 최대한 조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에디먹스 선수를 좀 저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에디먹스 선수가 밀어친 건 멋지게 성공을 시키고 지금 공은 감아치거나 그런 걸 시도를 안 하네요. 끌어치는 방식을 이용한 걸. 더블 쿠션 치는 것 같은데요. 예. 실패. 네. 두 점만 추가했습니다. 자, 30대 15 굉장히 어려운 스코어 차이긴 합니다만 조재호 선수 힘을 한번 내줬으면 합니다. 예. 자, 내줘야죠. 본인의 주특기 횡단 성공입니다. 한 점을 따라붙는 조재호 선수. 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횡단. 당점을 너무 낮췄을 때 생길 위험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낮추긴 했습니다만 끌어치지 않고 그대로 잘라치는 그런 형태로 실패입니다. 자, 오늘 연속해서 저 형태의 공에서 두 번 계속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어깨도 한번 풀어보고요. 조재호 선수.